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오늘 히어로 머패트 왜 수요일에 업로드 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히어로 머패트를 이제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시간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 바뀐 시간표를 보실 분들은 정보에 가시면은 시간표가 나와 있으니까 정보 확인해 주시고, 자, 하여튼 오늘 새로운 이제 머패트인데 오늘 일단 저는 토르고요. 토르 번개신 토르 빠바바바바바바. 그리고 이제 불 좀 끕시다. 오늘 상대의 몬스터가 뭐냐면은 그 시청자분이 맥시드 플레이어인가? 라는 그 몬스터를 소개해줬는데,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 중에 괜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와일드 크래프트란 모드의 제널러 그라도어라는 몬스터인데, 오늘 이 제널러 그라도어 몬스터와 저와의 한판 승부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흉폭했겠죠. 잠시만요. 다 거지 마. 자, 갑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거 팔을 두 쪽으로 했을 텐데, 일단 데미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수의 몬스터가 나오면은 가파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 마리 정도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망치 공격은 안 먹혀요. 이상하게 밀어줍시다. 망치 공격이 안 먹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데미지도 괜찮고, 자, 망치 공격이 안 먹힙니다. 아, 쉣. 근데 그만큼 내구도가 빨리 깎기 때문에 얘가 제가 좀 빨리 깎여요. 그 우어스펀 몬스터에 비해 그 굉장히 빨리 깎이기 때문에 잡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네, 금방 잡습니다. 뭐 한 마리 정도야. 근데 잡으면은 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본격적으로 갑니다. 다섯 마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섯 마리 해보죠. 일단 번개 안 통하죠? 아이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아우! 자, 다섯 마리까지는 기본일 것 같아요. 일단 망치가 오우씨 이거 봐요. 카파 금방 갈게 아닌가? 깜짝 놀랐어. 잠시 한 마리 넘어갔다. 넘어간 놈부터 잡읍시다. 개꿀이죠? 넘어가면 개꿀인데. 넘어갔으니까 뒤지게 맞아야지! 이렇게 넘어갔네. 잠시만요. 이게 좀 한 싸움 한다. 이게 갑바가 금방 왔기 때문에 자, 갑바가 금방 왔기 때문에 조심. 자, 갑시다. 자, 일단은 맥시드 와일드캐프트의 크라도어 제너럴 크라도어 일단 가둬서 파 헤드샷 좋아. 일로와. 자, 세 마리. 제 다섯 마리 사지 않았나요? 아, 한 마리 어쩌지? 뭐 안 보이면 저야 이득이죠. 좋아 좋아. 당구대처럼 딱. 근데 가파 진짜 깎기 빨리 깎이네. 큰일 났네요. 좋아. 얘가 떨어지면서 뭔가 충격파? 어쩌지 저거. 좋아. 거기 딜이 안 박혀. 나이스. 일로와. 하! 가버려! 자샤. 우와, 하나 한 발. 오케이, 끝. 다섯 마리도 허접이죠. 맵 한번 돌아볼까요? 애들이 안 보이네. 이거 들어야지 알 수 있구나. 저기네. 나 자식이 거기 숨어 있었어? 무서웠죠? 무서웠죠? 그 맞아야지. 끝물나게 맞아야지. 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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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촤! 오씨, 뭐야. 와, 봤어요? 진짜 숨어 있었네? 날라판 자식. 그럼 대단한 기술 쓰고 있다니. 내 망치에 여기 이용해서 날아갈다니 생각하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죽으래. 넌 나의 눈높이에 가야 된다. 딱 다섯 마리까지 이런 허접이고. 그러면은 갑파가 금방 깨지겠는데? 일곱 마리에서 괜찮을 것 같군요. 이거 다 부셨대. 부정 끕시다. 자, 그러면 일곱 마리 한번 가봅시다. 자, 일곱 마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곱 마리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갑니다. 흐악! 파워 샷건! 엄청난 샷건입니다. 가파 깨지려고 그래요? 파워 샷건! 쫙! 같이 점프! 야, 같이 점프! 야, 진짜 같이 점프하면 되네! 점프할 때? 점프! 나이스 샷! 점프! 오, 점프! 얘네가 점프할 때 점프! 나이스 샷. 오! 좋아. 갑파 깨지려고 그래. 진짜로. 리얼리티 갑파 까집니다! 좋아. 헛!
뭉쳐있는 놈들 하나씩 소소소 상상사 소록소록소록소록 상상사사. 오 7부에다 오케이 위에 있는 애부터 하 떨어뜨립니다. 어디 어 오 대단한 파워입니다. 자 어찌 갑바 깨지려고요? 갑바 깨지면 강제입니다 전. 좋아 송송송송송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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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안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나이스 사이드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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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아 설마 갑바 깨져납니다. 위험한 증조야. 어 어 그래서요 좋지 않습니다. 좋아 오 이제 갑바가 망가져서 아 황금사가 있지 황금사가 타임 좋아 좋아 덤벼 짜스가 아아 이거 찌푸대면 한 방에 죽구나. 그 몹질라처럼 그 찌푸가 되네요. 찌푸가 오케이 한 마리 끝. 어 찌푸가 됐기 때문에 아 찌푸대는 걸 조심해야 되구나. 좋아 루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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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이건! 좋아 일로와! 하드샷! 하! 하늘 위에서 때리는 것법! 어어 팔꿈치 치기 하지만 안되지 가두고 가서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내려와 내려와 좋아 좋아 어디 가시노 이 상갈라 같은 놈이 짱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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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죽으시고 오케이 몇 마리 남았습니까? 세 마리 남았습니다. 세 마리 간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살아있네 살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우와 우와 헤드샷 좋아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널 심판하게 뜯어 이거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와우 홀 님들 저 어떻게 날아가죠?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어디까지 날아간 거? 뭐 어떻게 된 거요? 아니 홈런이 됐어. 아 뭐 죽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마리고 막판 10마리 갑시다. 10마리 그러면은 이거만 있고 갑바만 받고 있습니다. 갑바만 저 그래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니까 옷만 받고 있어요. 이것만 이것만 바꾸고 막판은 10마리 했습니다. 10마리 10마리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마리 합니다. 아 잠시만 오 오씨 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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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사가 먹어 죽어! 용암을 이어져라! 용암을 이어져 용암을! 용암을 용암을! 용암을! 나이스 용암아! 용암아 나와줘 용암아! 용암아! 좋아요 용암 용암 씨 어 용암 안 통하나? 어 미치 용암이 안 통해 용암이 안 통해요! 무서워요 아빠! 도를 하다 어 날라갔다 좋았어 한 마리 홈런 좋아 한 마리 홈런 좋아요 한 마리 홈런 게이드 그러면은 피 많은 분부터 아 잠시만요 아 갑박해진다 바지 깨진다 좋아 좋아 한 잡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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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찝히면 안 돼요 찝히면 찝히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좋아 가도 한 마리 신경 쓰면 얘만 봐요 얘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밥만 봐 밥만 봐 밥만 봐 밥만 봐 밥만 봐 밥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어 좋았어 밥만 봐 밥만 봐 밥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얘만 봐 좋아요 한 명만 범입니다 저의 한 명식입니다 한 명만 때려라 큰다 헉 자 얘들아 점프할 때 같이 점프 좋아 딸피 한 마리 시작 어 점프 점프 얘네가 점프해서 같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좋아, 가노! 가노! 같이 점프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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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점프하면 돼. 아아! 어, 같이 계신다. 오케이, 한 마리 죽고. 같이 점프. 같이 점프, 같이 점프하면 돼, 같이 점프. 좋아, 딸피, 딸피의 유혹, 딸피의 유혹. 같이 점프하면 돼, 같이 점프하면 돼, 오케이. 좋아. 안 통하지, 딸피. 낙뎀 받고, 안 받네. 좋아요. 라스트 한 마리. 한 마리인가요? 한 마리네요. 일로 와. 일로 와. 한 마리다, 기본이지. 좋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치고, 빠지고, 치고. 여러분들, 몇 번은 죽겠지만, 열 마리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갑바를 바꿔서 그렇지. 만약 갑바를, 이거 입고 있다면 아마 졌을 거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엄청난 몬스터 한번 싸워봤는데, 여기 토르가 제가 네 번 죽었잖아요? 열 마리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청해주는, 새로운 모드로 인하여, 새로운 몬스터도 상대해봤는데, 자, 이제 재밌게 봐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걸로써 히어로 버프 트레이닝 마치겠습니다. 뿅!